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옛날에 선생님 연애하셨을 때 기억이 혹시 남아 있으세요? 나? 연애할 때? 네. 소개팅하고 막 이런 거 기억나세요? 하신 적 있으세요? 많이 했지. 그래요? 많이 했지. 네, 요새는 선생님 때는 이제 빵집이나 무슨 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이런 SNS를 통한 사랑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나는 네. 내가 동심의 세계 젊은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참 뭐 요즘은 뭐 다 나도 많은 걸 배우는데 네. 정말 요즘은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네. 뭐 SNS로 다 채팅하고 뭐 만나고 다들 네. 그러더라고. 뭐 근데 나는 막 생소할 것 같아. 막 어? 우리 때는 다 누가 이렇게 소개팅 해주면은 우르르 이렇게 애들끼리 해서 같이 갔거든. 혼자 1대1로도 안 갔어. 나 네. 뜨거워서. 네. 근데 요즘은 그냥 채팅해갖고 그냥 어디서 만나고 이렇게 채팅도 여러 번 하고 막 많아요. 이렇게 해갖고 그게 아주 많아요? 됐더라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나보단 더 오히려 그런 게 박식하다. 그러니까요. 뭐 우선은 첫 번째가 인스타그램 을 통한 DM 메시지를 보내서 여자분들이 남자들한테 보내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근데 남자들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여자들한테 DM을 보내면서 뭐 매일매일 커피 쿠폰을 보내며 연락처 한번 알려달라고 그렇게 뭐 접근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 대표님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 안 돼요. 난리 나요. 저희 와이프가 방송을 맨날 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저 이거 아니에요. 네. 야, 그거 내가 하나 있다. 진짜 어떤 있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네. 우리 손님인데 네. 그런 거기서 채팅이 돼갖고 네. 진짜 뭐 이거 얼마 안 됐어. 근데 채팅을 해서 만난 거야. 근데 네. 나한테 막 전보다가 뒤지게 욕먹었거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채팅하다 보니까 남자한테 쉽게 말하면 네. 그냥 빨린 거지. 의가 맨 거야 남자가. 그 채팅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주기적으로 자꾸 뭐를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환호를 사는 거지. 네. 그렇게 해갖고 진짜 자기 있는 자산을 다 신랑 몰래 다 갖다 바쳤어. 네. 그래갖고 내가 그 사람을 구술해줬어. 왜 구술해줬냐. 그 도둑놈을 잡아야 되잖아. 네. 그래갖고 지금 수사 중이다. 그래갖고 잡힐 것 같아. 그래요? 선생님이 무당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랑은 어떻다고 생각을 좀 하세요? 거기서 만난 사람? 네. 뭐 정말 가능하다고 봐요, 선생님? 뭐 가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그래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봐는 건 아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요즘에 젊은 시대에 어떤 디지털 사랑이 있다라면 네. 아날로그 시대의 사랑이 있다라면 네. 아날로그 시대는 뭐야? 빵집에 직접 가고 레스토랑 직접 가고 어디 다방에서 만나고 뭐 네. 이런 사랑이 있다라면 네. 뭐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 어떤 게 더 좋냐 이 차이가 있다라면 네. 구분할 수는 없지. 그 연령대 그 사람에 맞춰서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많이 공간이잖아. 네.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뭐 진짜 있죠. 말도 안 되는 그 메일 메신저를 받고서 거기에 막 붕붕 떠갖고 얼굴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희양망측하게 점사를 보려는 사람들 있어. 네.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그 사람 머리 좀 어떻게 반 쪼개보고 싶어. 왜요? 어? 내 뭐가 들어있는지. 나한테 욕 대박아지 먹고 가.
근데 나도 배워요, 손님들한테. 사랑하는 법을. SNS를 통한 사랑도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지. 그런 사랑이 뭐 나쁘다 하는 건 아닌데, 근데 SNS로 가서 너무 괜찮아. 네. 그리고 점도 보러 왔어. 네. 사주가 아니까 조금 말 몇 번 채팅하니까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 네. 그래, 나한테 딱 미리 더 좋은 사랑은 이런 무당한테 미리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신용 파악을 좀 해보고. 네. 좀 만남을 더 구체적으로 가지면 좋은데, 근데 자기 업대하고 막 꼬디구에 넘어가고 탁한데 막상 봤어. 봤는데 홀딱해. 네. 어? 그래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네. 뭐 여러 층이지. 네. 선생님이랑 오늘 한번 요즘 친구들이 사랑하라는 방법과 사랑이란 단어 두 개가 너무 좋지 않냐? 나도 옛날 동심으로 가서 나도 채팅 한번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싶다. 근데 할아버지한테 쫓겨날까봐 내가 아예 쫓겨날까봐 못하겠다. 아, 그래요? 선생님 오늘 어떻게 이야기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저희가 젊은 친구분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좀 준비를 이제 자주 해보려고 해요. 그래요. 나이가 어린 분들도 무속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알면 우리나라 거잖아요. 우리는 단군 신화잖아. 네네. 단군 신화니까 네. 이거를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 종교하고 네. 인도 종교하고 네. 단군 종교하고 네네네. 이 교류를 좀 신을 비판을 하지 말고 네. 신이라는 존재는 되게 신선한 거야. 아주 싱그러운 거고 네. 신이라는 거는 진짜 공기와 똑같은 건데 내 게 더 좋다, 네 건 나쁘다 이거는 정말 비관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음번에도 좋은 컨텐츠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